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오랜만에 캠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은 찾지 못하고 한강 공원의 차박으로 나왔습니다. 차박은 세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차되어 있는 데서 바로 세팅을 하고 오늘 여기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하고 춥기 때문에 차에 USB 증기장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간단하게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면 도킹 텐트를 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오늘 도킹 텐트를 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와 설치와 세팅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점심 겸 저녁 겸 해서 준비해온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랜턴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은 조명 랜턴과 불꽃 랜턴, 그리고 이동할 때에 쓰는 손 랜턴,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음식 풀어서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한강의 주변을 쭉 둘러보면서 주변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편의점과 화장실, 세면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별도의 요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제가 이용했던 시간이 거의 14시간 정도 되는데 요금은 10,000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태양이 또 오른쪽에서 길이 나 있고 서산에 달이 지면서 구름길이 만들어져서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아, 차박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광경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의 섭리, 신비로운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아침에 볼수 있었고, 그리고 편의점에 들려서 가볍게 요구르트와 커피, 빵 사서 먹었습니다. 1박 2일에 차박은 짐을 꾸려서 한강을 끼고 드라이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싸온 초밥과 그리고 해덮밥으로 오늘 점심 겸 저녁을 때웁니다. 아, 맛있네요. 혼자 먹냐고요? 예. 점심 겸 저녁 두 끼를 한 번에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된장국이 두 그릇입니다. 그래서 물 대신에 저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초밥 다 먹고 해덮밥으로 초장 쫙 뿌려서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차 안에 바닥에서 천정 높이까지
원래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을랑말랑합니다. 사실 날씨가 좋고 그리고 어둡지 않다면은 이 썬루프를 개방하려다가 썬루프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진 가지고 온 음식 다 먹었네요. 아, 다 먹고 나면 과일하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창고에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타이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공원을 따라 한가롭게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텐트 안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식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켜져 있는 랜턴은 일반 랜턴입니다. 건전지 넣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박을 할 때는 가능하면 건전지 형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음료 한 잔 마시면서 지금 랜턴은 불꽃 랜턴입니다. 이 공원에서 불멍을 할 수 없으니까 불멍을 대신해주는 불꽃 랜턴입니다. 프레임 랜턴이라고도 하죠. 잠시 나와서 어두운 한강 주변을 쳐다보고 카라반과 차박하시는 분들이 계신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제 캠프로 들어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아, 도로 쪽으로 나오니까 이쪽은 완전 별천지네요. 낮인지 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우, 엄청났네.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이크 타시는 분들, 자전거. 아,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선착장으로 나가봅니다. 조명이 꺼진 듯합니다. 한강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의 달은 어떤 곳보다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을 이렇게 차박을 하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캠프로 들어와서 잠시 프레임 랜턴 켜놓고 멍 때립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차고 쌀쌀하기 때문에 전기장판, USB, 보조배터리 꽂는 형태의 장판입니다. 침낭 속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중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하이를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꿈나라로 가고 다시 아침이 됩니다. 도킹 텐트에 스크린 도어를 열고 메쉬 창까지 자크를 올렸습니다. 이미 바깥은 밝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아마 5시에서 5시 반 그 정도 시간이 됐는데 이미 환합니다. 저 멀리 동쪽에서는 해가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 앞으로 와서 차량 상태를 점검을 하고 이제 스크린 도어를 완전히 걷어올리고 메시창만 내렸습니다. 환기를 시키고 아침 새벽에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캠퍼에서 바라본 바깥 세상, 도로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나만의 시간. 캠퍼에서 바라본 아침의 도로는 태양의 모습. 다시 시간이 흘러서 차량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이제 아침을 먹고 떠나야겠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나갑니다. 군데군데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동쪽에서 해가 올라오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빛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요? 그 앞으로 구름이 길을 만들었네요. 그 사이에 편의점에 들어서 커피, 요구르트, 빵 하나 사서 나왔습니다. 아, 온수기도 있네요. 라면 사서 먹을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벤치에서 방금 산 빵하고 우유커피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르트 거의 다 먹어갑니다. 이렇게 가볍게 아침을 때웁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사람들도 대낮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짐 챙겨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짐을 챙기는데 차 사이에 끼어서 아주 철수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차를 옮겨야겠어요. 아, 차를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세팅의 역순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2열에 의자도 세웠고 짐도 차에 다 실었습니다. 떠날 준비 다 완료되었어. 1박 2일에 차박 캠핑을 끝내고 그 장소를 떠납니다. 오늘은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1박 2일에 차박 캠핑을 보여드렸습니다. 더 나오는 길에 오른쪽에 있는 한강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